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선 그 얘기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좀 심각하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안보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뭐 다른 뭐 전력은 전력이지만 우선 정보 능력이 우리는 휴전선 북방을 알 길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미국 돈들이 과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겠습니까? 증권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국 돈이 500억 불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 때 100억 불로 나라가 거들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알고 몰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반한 감정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 잘 아시잖아요. 아래 그 CBS, 미국 CBS에 그 60minutes에 미군 이 80 사령관이 나와서 우는 거 봤죠.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 잘 안 웁니다, 원래. 미국 정치인이 군중 앞에 나서 눈물 흘리는 그 정치인 끝나는 날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있습니다. 미국 사람 잘 안 운다고요. 그 사람 미 성적이 막 찍고, 어, 미군들 보고 한국 사람 침 뱉고, 뭐, 또 뭐, 몇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나라에 우리가 계속 주둔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거 우리 테이프 있어요. 눈에 눈물이 꽉 차가지고 흘러내리고 소들이 시끄내더라고. 그 얼마나 감정에 받치면 지금 그러겠어요. 이런 게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우리가 원턴 원치 않든 이래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에서 우리 무거나 안 팔리는 거예요. 무거나 안 팔린다고. 미국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거 주한미군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안보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는 됩니까?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다 동맹이니 뭐니 엮어가지고 좀 기분 나빠도 참고 어? 신세 지고 이렇게 다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된 독일 한번 가보십시오. 어? 나도 통일된 독일 가보고 나도 의아해했는데 지금 미국하고 독일하고 사이도 나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지금 어느 나라가 자기를 침공할 거라고 자기네 땅에다가, 어? 미군을 주둔시키고,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국가 안보라는 게 좀 기분, 아이고, 수도복판에 미군이, 외국군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뭐, 나같이 보수적인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 그러나 이게 어떤 좀 못하더라도 나는 쓸용자, 용미주의자예요. 용미주의자. 응? 미국을 활용하자 이거야. 미국을 활용해서 붙들고 있는 데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고 어? 남북관계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평화구조 될 때까지 그리고 한미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어?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신뢰의 틀 속에서 맥살잡이를 해야 된다, 이게. 어? 예컨대, 왜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일어났다. 예? 미국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나제 아를 갈아지기 놓고 아무도 죄가 없다. 아무도 책임이 없다.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길바닥에 데모를 하는 것도 좋고, 추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 미국하고 상한 신뢰를 가지고, 방 안에서 문거를 잠그고 미국도 맥살을 잡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 무슨 이런 놈의 경우가 있냐 말이지. 소파 입장에서 개목다귀에 앞서서 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왕 죽은 목숨이면 보상금이라도 진짜 받아내든지 어? 소파 입장을 고치기로 하든지 안 되면 협정을 못 고치면 운영방침이라도 바꿔야지. 정부는 팔짱 끼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그걸 보면서 이 김대중 정부가 도대체 한미 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는 건지, 어? 이걸 어떻게 다루라는 건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건방진 얘기를 내가 만약에 참 그 김대중, 미안한데 김대중 실장이 있다면 추모 형사도, 어? 하는 거고.
그러면서 워싱턴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걸 정면으로 다뤘어야 되는 거예요. 내부로 나부로 놓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오해하게 되고, 어? 추모하는 게 무슨 반미운동으로 돼버리고, 또 그중에 일부 반미적인 요소도 좀 있었잖아요. 어? 뭐 양키 고홈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에 의해서 말 그냥 완전히 반미운동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면으로 봐야 됩니다. 정면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여튼 미국하고 신뢰가 만들어져요.